안녕하세요. 신혜진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종시 공간미술협회에 이렇게 창립 전에 초대되어서 함께 창립 멤버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들과 함께 전시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어떤 미술의 그 뿌리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물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김용준 작가입니다. 보통 여성을 비유할 때 우리는 꽃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체의 배경에 꽃을 집어넣고 구성적으로 만들어서 인체를 좀 더 돋보이게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인체를 주로 이제 작업하는 이유는 이 인체는 그 동작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체가 가지는 가장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그다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명칭을 공감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대중들과도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크릴화를 그리는 신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공은 그 동문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술과 문학 사이에서 같이 그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림은 일단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낸 두 작품 자체가 현실과 꿈을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좀 힘들긴 해도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항상 제가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산 속에서 이제 비눗방울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한쪽은 그래서 드리밍 마운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한쪽은 그걸 좀 가까이 다가가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빛, 항상 제 그림에 빛이 들어가 있죠. 빛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색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인해서 또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세종 공간미술협회 초대 전에 이제 작가로 초대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몽환적 판타지, 어떤 꿈꿀 수 있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가 김난이라고 합니다. 저의 그림은 한국 전통 소재에서 많이 등장하는 부엉이를 소재로 했고요. 소자연을 바탕으로 한 화조 문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화야 재력을 가진 부엉이와 함께 사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종에서 특별한 도시잖아요, 세종이. 이곳에서 문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아 작가 민병옥입니다. 행복을 주제로 그리는 서영아 작가로서 이게 약간 동화적으로 그림을 나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봤고요. 요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이제 작품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저도 그림과의 소통하면서 우울함을 달래고 있고요. 모든 관람객들도 작품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미술협회 창립전으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세종 공간미술협회 창립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아 작가 함경순입니다. 세종 공간미술협회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연 주제로 하는 작가이고 연을 사실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넘어서 연작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활동을 못하지만은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